예, 안녕하세요. 코뿔소 TV 시청자 여러분. 이번에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코뿔소 목사님, 박영민 목사님을 애틀란타로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를 드리고 이번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저는 이제 팬데믹 시즌에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할 때 좀 음악을 틀고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게 되었죠. 그러는 가운데 제가 처음 코뿔소 TV를 접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코뿔소 박영민 목사님께서 만드신 그 음악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제가 참 감사를 드리는 것은 목사님과 저와 처음 뵙기 전에 이렇게 먼저 영상으로 만났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기도 생활에도 참 목사님의 음악과 코뿔소 TV가 참 많은 영향과 도움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참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 목사님과 이 대화 가운데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설교는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지식도 전달하지만 사람들의 귀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심장에 그 메시지를 전달해야 된다.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는 지식 가지고 뭔가 그럴듯한 지식만 말하려고 하는 목회자는 아니었나. 목사님께서 직접 이 설교와 교수님으로서 그 말씀을 해주시는데 제 심장에 그 말씀이 와닿았고요. 저도 목사님처럼 심장을 향하여 설교하는 설교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다시금 제 심장이 뛰는 것 같고요. 목사님을 통해서 제 심장에 하나님께서 불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 그런 설교자가, 그런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소원함이 생기는 애틀란타 귀한 만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코뿔소, 별명이 코뿔소지 않습니까? 거침없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전진하시는 것처럼 저도 참 우리 형님, 어떻게 보면 형님 목사님, 어떻게 보면 선배 목사님, 저에게는 또 선생님 같은 분이신데, 스승님 같은 분이신데, 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분을 통해서 잘 보여주신 것처럼 거침없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전진해서 예수님 발 앞에, 우리 목사님 하는 고백처럼 예수님 발 앞에 엎어지는, 엎드려지는 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감동과 마음의 불이 붙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참 여러분들을 참 복받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목사님과 연결시켜 주셔서 은혜를 받고 계시는 여러분들 참 복받으신 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도 계속적으로 코뿔소 TV 구독자로서, 인터넷 성도로서 계속 박영민 목사님과 함께 가며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애틀란타에서 박기성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